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누가 훔쳤냐. 대한민국 선거를 누가 훔쳤냐. 북한 해킹? NO. 북조 여러분들 중국 공산당 해킹? NO입니다. 내부자 소행인 겁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다 보셨는데 한 번 더 여러분 종합 정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핵심 포인트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 있는 목표 달성에 필요한 만큼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게 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유령 사전투표자를 확보하는 겁니다. 1번, 2번 그리고 3번 사전투표 2일차 동안에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후보 간 득표수를 조작하는 겁니다. 조작 방법은 주로 몇 표당 한 표를 집어넣는 방법입니다.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이렇게 하면 그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조작 방법입니다. 조작과 기준으로 50%입니다. 투표소에 진짜 투표자가 여러분들 오시고 다음 또 투표자가 두 명이 오게 되면 새 표부터는 뭡니까? 가짜표를 집어넣는 겁니다. 반드시 가짜표는 더불당 후보가 기표가 된 도장.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이렇게 조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4박 5일 사이에 인쇄 날인에 대한 실물 위조 투표도 투입했는데 선거일 당일 날 또 이중 투표하는 것도 있을 거로 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선거는 디지털 선거 50% 아날로그 선거 50%이기 때문에 선거를 조작하는 사람들 상당히 골치가 아픕니다. 베네수엘라처럼 모두가 디지털 선거 100%에 되면 좀 쉬운데 한국은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 뭐 재검표하는 과정에 다 발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한국은 다른 투표보다도 선거 데이터 공개가 아주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후적으로도 많이 발각이 됩니다. 공식 선거의 핵심 포인트는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는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게 되면은 그게 숫자를 조작하기 때문에 숫자의 그 흔적이 조작 흔적이 그대로 남는 겁니다. 그 여름 아주 대표적인 경우가 강서구청장 선거 왼쪽 10월 11일 보궐선거 오른쪽인 겁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아주 아름답습니다. 후보자가 두 명만 출마했기 때문에 훔친 표수하고 더해준 표수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너무나 멋지죠. 20개 동에서 좌우가 똑같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 선거, 충남도지사 선거, 충북도지사 선거도 다 후보자가 두 명이 나온 겁니다. 조작을 해놓으니까 좌우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4.3 마이너스 4.3 플러스 4.8 마이너스 4.8 플러스 8.8 마이너스 8.8 배춧잎 사전투표지만 여러분들 변호하지 말고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걸 한번 설명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설명 못하지 않습니까? 이걸 설명을 못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야 될 거는 배춧잎 사전투표지는 다 대부분 뭐 판결 받았으니까 그냥 간두고 이거 한번 설명해봐라 이야기지. 이 차이가 왜 이렇게 아름답게 탁탁탁탁 이렇게 맞는지.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름 다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조작을 안 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4.15 총선에 조작을 하지 않은 전라북도 김제시 부안군입니다. 완전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한쪽은 규칙이 있고 한쪽은 규칙이 없지 않습니까? 선거 데이터는 규칙이 없어야 되거든요. 제멋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자로 제멋대로 숫자를 난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금 어렵게 무작위수
혹은 자연수라고 하잖아요. 이건 자연수인 겁니다. 조작을 안 했으니까. 이거는 조작을 해놓으니까 뭐죠? 규칙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뭐죠? 선거 부정이 없다고 뭡니까? 발뺌을 하는 걸 보게 되면 참 어떻게 대책이 없는 거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의 핵심 포인트는 조작한 것에 조작 안 한 걸 보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2017년 대통령 선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 조작한 거 보시기 바랍니다. 2017년 대선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이때 조작은 여러분 뭐죠? 자유한국당하고 국민의당에서 다 훔쳐가서 더해준 겁니다. 민주당에. 그래서 여러분들 각 서울의 25개 동 구에서 민주당의 차이값 플러스하고 자유한국당은 여러분 국민의당의 차이값 마이너스를 더하게 되면 일치할 겁니다. 이렇게 조작한 거죠. 관내 우편투표는 좀 많이 했죠. 이건 관내 좀 적게 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이런 조작한 데가 또 있지 않습니까? 경상북도 보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무자비하게 조작을 한 거죠. 예, 보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을 그냥 뭐 전체를 다 가져간 겁니다. 예,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낸 겁니다. 조작범들이.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죠. 경상북도입니다. 예, 많이 했지만 관내 사전투표도 또 조작을 많이 한 거죠. 예, 보시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보시게 되면 예, 이게 대구입니다. 예, 도저히 그 사람들이 이길 수 없는 데지만 엄청나게 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예, 2017년 대통령 선거에 대구시의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인 겁니다. 엄청나죠. 예,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표를 다 만든 겁니다. 이게 586 운동권 출신들의 작업일 겁니다. 2017년 대선은 누가 조작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대표, 사무총장, 원내대표, 그다음에 공동선대위원장 보면 다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다 대통령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이게 부산시인 겁니다. 2017년 대선. 이때부터 부정선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부정선거가. 그전에는 또 간간이 있었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로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럼 조작을 안 하면 어떠냐?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조작을 하지 않으면은 예. 이게 경상북도 오른쪽이 조작을 한 겁니다. 경상시 차이값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예. 왼쪽이 이런 뭡니까? 예. 조작하지 않은 전남 순천시 광양시 곡성구 차이값 그래프 관내 사전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차이가 나죠? 이건 지멋대로입니다. 이런 규칙이 있는 겁니다. 조작을 안 하면 이런 겁니다. 전라남도처럼. 이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 안 하면 전라남도 담양 한평 영간 장성군처럼 이렇게 이 지멋대로 나오는 겁니다. 또 크기도 작고 차이값 크기가 작고 경상북도 고령군 얼마나 야무지게 조작했습니까? 더불당이 항상 플러스 미래통합당 항상 마이너스 경상북도에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더불당이. 그래도 이렇게 조작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조작을 해놓으니까 전부 다 뭐죠? 예, 이렇게 이기는 겁니다. 3구 대통령 선거. 예? 서울의 425개 동에서 다 더불당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큰 겁니다. 다 큰 겁니다. 이렇게. 425대 0, 205대 0. 82대 제로 전부 다 이긴 겁니다. 4.15 총선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에 얼마나 이런 야무지게 조작했는지 424개 동에서 전부가 다 더불당의 사전투표에 이긴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런 엄청난 조작이 있었는데 대통령께서 입을 다무신 거지 않습니까? 나는 대통령 됐으니까 끝이다 이렇게 본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이거를 표로 한번 만들어 보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사전투표 승률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로 큰 것 예. 4.15 총선 왼쪽
3구 대통령 425대째로 546대째로 154대째로 205대째로 대구 139대째로 대전 79대째로 울산 56대째로 세종 19대째로 4.15 총선은 이제 이 광주 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는 조작 안 한 데도 많으니까 85대 10 203대 40 234대 63 3332군데에서 먼저 더블당이 이긴 겁니다. 2분의 1에 3332승인 겁니다. 3구 대통령 선거는 2분의 1에 3408입니다. 동전을 던져가려면 3408개를 던졌을 때 다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에 나올 확률인 겁니다. 이런 짓을 누가 했습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한 겁니다. 그런데도 뭐죠? 배춧잎 사전투표지 문제없다고 이런 영상 만들어내고 유튜브에 다 광고 때리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엄청난 거죠. 여러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은 이게 말이 되냐고. 더불당은 항상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도 엄청나게 큰 겁니다. 3510개의 읍면동 가운데 3구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당이 사전투표 3408군데 승리한 겁니다. 4.15 총선에 3332군데 성공한 겁니다. 오래전에 이야기했지만 설 연휴고 하니까 한번 복습해 보는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해가지고 권력을 다 도둑질 해온 겁니다. 권력을 도둑질 했으니까 전국의 3510개의 읍면동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 더불당이 패배한 데가 거의 없습니다. 미래통합 국민의힘이 승리한 데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이 425대 제로가 얼마나 큰 값인고 하니까 여러분들 50승이면 1125조 분의 1입니다. 60승이면 115경 뭐 2000종가 뭐 115.2경 분의 1인 70승이면 11회 8059경 분의 1인 겁니다. 그렇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425대 제로는 425대 제로 205대 제로 81 제로는 도저히 계산을 할 수 없는 겁니다. 70승이 11회 8050경에 여러분 아마 처음 보신 숫자일 겁니다. 이런 불확실한 확률이 선거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런 불확실한 여러분들 확률을 조작을 다한 겁니다. 3구 대선 결과 발생 확률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계속 3408번 나올 확률인 겁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한번 정리정돈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겁니다. 이게 이런 3408번이 얼마나 큰 숫자인가 하니까 70승 정도만 표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50승만 하더라도 1125조분의 1 확률입니다. 불가능 확률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3구 대통령 선거나 이런 데 모두 다 불가능한 확률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선거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대들에게 화 있을지어다. 이 엄청난 악의 여러분들 대통령이 굴복해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길이 아니고 짐승의 길로 가는 거죠. 총선 여러분들 승리 패배와 관계없이 대통령의 힘은 엄청나게 빠질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없고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있고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겁니다. 이런 선거 부정은 대통령으로서는 양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양보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4.15 총선 이 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뭐죠? 이긴 겁니다. 더불당이. 여기는 이제 X축은 선거구입니다. 거의 전부 다 국민의힘이 패배한 겁니다.
이거는 서울입니다. 서울. 서울의 여러분들 여기가 예. 서울의 서울의 읍면동 425개 읍면동입니다. 예. 전부 다 이긴 겁니다. 전부 다. 예. 전부 다 서울이 이긴 겁니다. 더불당이. 이런 미친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예. 전산 프로그램 아니면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전산 프로그램이니까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죠. 사전투표율이 항상 당일 투표보다 터도록 그렇게 전산 프로그램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제외국민투표는 더 심하지 않습니까? 이게 제외국민투표지 않습니까? 이 이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외국민투표는 완전히 노다지입니다. 예. 얼마나 조작했든지 호남권을 빼고 나면 더불당이 이런 플러스 24.71 예. 제외국민투표율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24.71% 더 큰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힘당은 마이너스 22.46 제외국민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보다 21.46% 낮은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제외국민투표 이름들 더불어민주당이 마이너스 값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외국민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니까.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예. 그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예. 23.39 마이너스 20.04 예. 제외 국민투표를 이렇게 크게 조작을 한 겁니다. 거의 절반 정도를 조작을 한 거네요. 예. 그렇게 한 보게 되면 한 2~3% 정도를 표를 이동시킨 거네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를 조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과를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용했고 그것을 전부 다 홈페이지에 다 올렸기 때문에 지금 와가지고 뭐 배춘입 사전투표자가 어떻니 좌우 여백이 어떻니 그따위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득표수를 조작한 것이 다 드러난 겁니다. 이거를 입을 다물고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대통령께서 큰 실책을 범하신 거죠. 2년 동안 말씀 안 하신다고 참 애는 많이 쓰셨습니다. 그 끈기와 여러분들 그 예, 입 무거운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놀랐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인한테 엄청난 패착이 될 겁니다. 왜? 한동훈이가 이야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예. 공직선거 이름 핵심 포인트는 예. 사전투표를 부풀려 가지고 가짜표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나왔지만 이 사람들의 이름들 뭐죠? 이렇게 사전투표율을 가짜로 계속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도 사전투표를 뻥튀기 한 것을 막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막을 수 있으면 투표소 단위에서 실제 사전투표자 수가 몇 명인지가 집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촬영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확실한 것은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오는 사람마다 일렬번호 1 쓰고 여러분들 뭐죠? 예, 이름 쓰고 주민번호 쓰고 전화번호 쓰고 사인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딱 여러분들 1일차 2일차 끝나게 되면 전국의 집계가 다 가능한 거죠. 그걸 대만식이 대만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집계가 그렇게 전국에서 다 단위 투표소마다 다 여러분들 집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사전투표자 수를 선관위에 맡겨놓으면 안 된다. 항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죠? 공과를 발표하니까 이게 말이 되냐 이야기죠. 제정신 한번 보고 이러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렇게 천 몇백만 되는 이렇게 사전투표자 수가 이렇게 갑자기 늘어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아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늙어가기 때문에 좌파 색채보다 우파 색채가 힘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다 잘 안 쏟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대한민국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사전투표율을 계속해서 조작해가지고 예, 득표수를 조작하는 방법이라고 본 겁니다.
그나마 여러분 이번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화끈하게 조작해가지고 발각이 다 됐고 그다음 여러분들 정치계에는 완전히 아웃사이드인 한동훈 씨가 나가가지고 이걸 고치겠다고 하니까 그래도 참 나라에 국군이 그래도 살아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봐도 이상하잖아요. 지방선거가 11.5%에서 어떻게 20.1%가 됩니까? 총선이 12.19% 어떻게 26.7% 4년 만에 이렇게 뛸 수가 있습니까? 대통령 선거가 26.06%의 사전투표 득표, 사전투표율이 어떻게 36.9%로 오를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기준은 선거인 수 기준입니다. 선거인 명부에 있는 사람 숫자 기준입니다. 다 뭐 한 겁니까? 사전투표를 뻥튀기 해왔다는 거죠. 사전투표 득표율, 투표율을 왜 뻥튀기 했죠?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기 위한 위조 사전투표자수, 유령 사전투표자수, 가짜 사전투표자수를 확보해 온 겁니다. 이걸 쑤셔 넣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가 없는 겁니다. 4년 만에. 왜냐하면 대선의 사전투표자수가 1600만입니다. 총선의 사전투표수가 1100만인 겁니다. 이것도 좀 이상하네요. 462만 명이 늘어났네요. 어떻게 여러분 39.85%가 늘어납니까? 1600만이나 1100만 정도가 이렇게 크게 변동할 수 없는 겁니다. 조작을 해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도 참 고마운 일은 이재명 당대표를 구하기 위해 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화끈하게 조작하고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여론 조작하고 그렇게 해서 4월 10일 총선을 확실히 조작하려고 그런 과욕을 품었기 때문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화끈하게 조작하는 과정에서 조작 전모가 완전히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유령 사전투표자를 만든 다음에 표집을 넣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하곡 본동 사례. 강서구청에는 강서구에는 20개 동이 있습니다. 그 관내 사전투표를 어떻게 이름 조작했는지 사전 보궐선거는 관내가 없으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1831표를 쑤셔 넣어준 겁니다. 어디서 1831표가 나왔습니까? 여기서 37,771표를 훔쳤지 않습니까? 관내 사전투표율이 실제는 15%인데 22%를 뻥튀기 해가지고 7.5%를 뻥튀기하고 유령 사전투표도 37,771표를 확보한 겁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 20개 동 가운데 하나인 화곡본동에 1831표를 집어넣은 거지 않습니까? 전산 프로그램 조작하고 동시에 뭐죠? 위조투표 투입했겠죠. 여기 3분의 1은 뜻은 뭡니까? 3분의 1은 선관위가 5,493표가 관내 사전투표수다 이렇게 발표한 그게 가짜란 거 아닙니까? 실제는 3,662명만 사전투표소에 온 겁니다. 그럼 어떻게 조작했겠습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두 표당 한 표를 더불당 후보가 기표된 가짜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그렇게 이런 프로그램을 돌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가 된 겁니다. 이번 총선도 사전투표자서 뻥튀기를 못 막으면은 그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날인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강력한 방법은 사전투표율 뻥튀기를 통한 사전투표율 뻥튀기를 통한 위조 사전투표자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뻥튀기를 한 겁니다. 그동안 계속. 이번에 발각 안 됐으면 총선에서 야무지게 했겠죠. 그런데 이게 이번에 문제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더불당만 밀어준 겁니다. 1831표를. 국힘당 손을 안 댄 겁니다. 1831표를 전부 다 뭐죠? 더불당 후보에 기표된 도장표만 집어넣어준 겁니다.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선거 대한민국 선거란 두 표 가운데 한 표를 훔칠 건지 세 표 가운데 한 표를 훔칠 건지 네 표 가운데 한 표를 훔칠 건지 다섯 표 가운데 한 표를 훔칠 건지만 결정하면 다 되는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예. 스무사 이름 조작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예. 시간대별로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항상 17% 정도 더 높게 예. 사전투표자 기준으로 그렇게 조작을 해 가지고 진짜 득표를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더불당 후보. 그러니까 신문의 발표는 22.6%, 재보선 역대 최고치, 강서구청장 사전투표율 22.6%, 이거 다 뭡니까? 조작된 거라니까. 가짜라는 거죠. 진짜가 얼마냐? 예, 15%인데. 투표장에는 선거인수에 기록된 100명당 15명만 투표장에 와가 투표를 했는데 22명이 투표한 걸로 그렇게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누가? 선관위가. 대단한 인간들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4.15 총선에서는 투표함 전체를 통과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 이 다 위조 투표지를 만드는 데 활용된 3,508개의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온라인상으로 옮겨놓고 제3의 장소에서 투표지를 만들 때 뭐죠? 다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도장 이미지를 다 프린트해가지고 투표용지를 다 만든 거죠. 그래가지고 선관위가 이미 발표한 후보율 득표에서 딱 맞춰서 뭐죠? 이렇게 맞춤형으로 딱 제작한 겁니다. 그러면 개표소에 있었던 표는 어떻게 다 태워버려야 되죠. 그래서 하재가 엄청나게 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재가. 이게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4.15 총선 이후에 난 하재 사건인 겁니다. 이게. 폐기물 처리 공장, 물류센터 하재, 폐기물 업체 하재. 다 이렇게 뭡니까? 하재 사건이 났지 않습니까? 진짜를 다 태워야 되니까. 그래, 가짜를 다 쑤셔 넣지 않습니까? 이 가짜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 여러분들, 이게 QR코드가 있으니까 사전투표지인데 앱선 프린트로 출력돼야 될 건데 이게 여러분들 인쇄소에서 만들어졌으니까 종이 찌꺼기 이걸 인쇄용으로 일본말로 이발이라고 하죠. 이발이 붙은 투표지가 나와. 이 바다지 않습니까? 응?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투표지를 뭐죠? 예.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수천 장 수만 장 막 필요한 대로 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짓거리를 다 하는 겁니다. 이걸 쑤셔넣어 이런 투표함을 만들어가 이런 법원에 다 제출해가지고 재검표를 한 겁니다. 다 가짜표를 쓴 거죠. 미친 짓인 겁니다. 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전투표는 QR코드잖아요. 예. QR코드는 반드시 뭐죠? 프린트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인쇄소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런 짓거리들을 다 한 겁니다. 이걸 다 대법관들이 덮어주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완전히 뭡니까? 그냥 조폐공사에서 간 나온 투표지들입니다. 예? 예,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날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예? 날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예?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투표함이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다 대법관들이 덮어준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이렇게 가가지고 대단한 거죠. 예? 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다 예? 인쇄되면 안 되는 거잖아. 이게 QR코드에서 사전투표지니까 앱선 프린트로 현장에 출력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빳빳하지 않습니까? 어? 예? 이 보시기 바랍니다. 날이 퍼렇게 살아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3년 이상 여러분들 투표함 속에 있던 투표지입니다. 이게 3년 이상 투표함 속에 이렇게 있습니까? 예?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것을 입을 다물면은 화가 있죠. 에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발이, 예, 이발이.
QR코드 사전투표에 반드시 프린트 돼야 되는 거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발이 인쇄소에서 만들다 이렇게 뭐죠. 날이 무디가지고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거. 이런 거가 정상이라고 뭐죠. 예산 써가지고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런 걸 만드니까 선관위가 제정신이 아닌 거죠. 기본적으로. 배춧잎 사전투표지 이런 표가 나올 수 있다는 건 이런 표를 누가 찍었겠습니까? 이런 거가 문제가 없다고 2024년 1월 달에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어서 뭐죠? 예산 써가지고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런 게 정상적인 투표지입니다. 이런 걸 홍보하고 있으니까 저 인간들이 완전히 정신 맛이 가버렸구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240분이네요. 그러면 240분이면 4시간 한 거네요. 예. 그래도 참 여러분 너무나 참 어두컴컴했는데 정치권에 속해 있고 현실 정치에서 정치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사전투표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하고 또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날인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신발끈을 다시 조여매고 이 선거 공정성 운동에 그런 박차를 가해야 될 그런 시점이 왔다. 나라에 그래도 구군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 가운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도 가질 수 있겠지만 뭐 그거는 사람에 따라서 다 관점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정치인 입장에서 보면은 선거 문제 국한해 볼 때 그런 발언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용기하고 절대로 적흥적인 발언이 될 수 없는 거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외적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첫째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본인이 관훈클럽에서 약속한 바를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 메시지나 여러 가지 방법을 또 시간이 좀 있으신 분들은 그런 그 국민의힘에 요구하는 그런 집회나 이런 부분도 참여하실 수가 있고 그러나 오늘 제가 방송을 마무리하기 전에 분명히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될 것은 대한민국 공직선거라는 것은 현재 디지털 조작과 아날로그 조작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데 아날로그 조작을 방지하는 것은 투표관리관 인쇄 날인을 방지해서 위조 투표지 제조 생산 투입을 막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현재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부정선거는 바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고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에는 바로 사전투표율을 부풀려서 뻥튀기를 해가지고 위조 및 유령 사전투표자수를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바로 사전투표 득표 조작에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번 강조한 바와 같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관내 사전투표율을 15%에서 22% 정도 뻥튀기 해가지고 선거인수 기준으로 7.55%를 뻥튀기 부풀린 다음에 거기서 확보된 37,771표를 바로 강서구의 20개 동의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하고 거소투표에 투입해 준 겁니다. 37,771표의 유령 사전투표자를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전산 프로그램의 조작과 실물 위조 투표지 투입으로 압도적인 당선자로 만들어준 겁니다. 따라서 지금 총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서 이제 그냥 막 시작이 된 것이고 이 사전투표 자수 뻥튀기 부풀리기 문제를 막기 위해 가지고는 투표소 단위에서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도착하게 되면은 사후적으로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 방법을 계속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 제가 이것을 좀 홍보하려고 하니까 여러분께서는 특히 그 부분을 착히 아시고 그 부분이 확산되는 데 좀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4시간 이상 방송을 했네요. 오늘 방송 마치기 전에 정말 공병호 TV에서 한 두 달 전부터 이렇게 널리 알리기 시작한 기독교 보는 세계 역사 여러분 관심을 한번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또 4.15 총선에 관련된 도둑놈들 4권 지방선거 보궐선거 관련 도둑놈들 5권 그리고 작년 때 완결된 부정선거 해부 시리즈 여러분들이 많이 보급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내일도 여러분 어김없이 오전 5시 무렵에 여러분들 방송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편안한 휴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